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단순한 질문을 박지영 차장님께 드렸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왜 한국 이름이냐? 서태웅, 정대만 왜 이런 네. 한국 이름이냐? 그랬더니 이제 한국으로 넘어올 때 이름을 다 개명했다고요? 그렇죠. 한국식으로. 네. 예전에 주간 만화책이 있었어요. 주마다 나오는 소년 챔프 이런 거. 네네네 맞아요. 거기 별책 부록으로 나왔거든요. 아~ 거기는 그 책은 진짜 번역만 한 거라서 거꾸로 읽어요. 아 맞아요. 우리 예전에 만화책 옆으로 이렇게 네, 읽었었잖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맞아요.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살짝 납니다. 근데 이제 만화는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그럼요. 웹툰, 어. K웹툰에 피코마가 일본 1위고요. 네. 피코마. 일본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사업하는 한국 어. 기업. 카카오 기업이에요. 카카오 기업. 피코마가 1위입니다. 네. 네. 대한민국이 가장 잘합니다. 박정찬이 약간 국뽕에 취해 계신데 어쨌든 예, K웹툰의 인기는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과연 중국에서도 K웹툰을 많이 볼지 모르겠어요. 아, 화낼 것 좀 있는데. 그 뭐죠? 송혜교 나오는 거? 더글로리? 어, 거기 쥐는 수입도 안 되는데 별점 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일단은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박수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개도 안 드리고 지금 바로 너무 여쭤보겠네요. 예, 뭐가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아니 그거 쥐들 더글로리? 더글로리 수입도 안 되는데 원래 그렇게 다 보잖아요. 거기 별점 8.8점 10점도 아니고 8은 원래 중국 약간 좋아하는 숫자 아닌가요? 9 그걸 노린 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팔이에요? 중국인들이 팔 네. 좋아해요, 구 좋아해요? 팔을 좋아하긴 하죠. 네. 팔이 파라고 해서 네. 부자가 된다, 맞아요. 뭔가 번영한다. 그래서 팔 준 거 아니에요? 송혜교 씨 좋아하니까. 제 나름 긍정적으로. 10점도 아니고 8.8점도. 아니, 그러니까 점수를 안 주려면 사실 뭐 1점, 0점 테러 할 수 있는데 8점을 줬다라는 거는. 양심이 찔렸나 보지. 훔쳐보는 주제. 오늘 왜 그러세요? 오늘 죄송합니다. 약간 뭔가 나라에서 나오셨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오신 거예요? 약간 그러신 것 같은데. 자, 중국 이야기로 오늘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리오프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영향이 월드컵이 진짜 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정말 중국의 MZ들도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Z가 어디에 튈줄 모르고 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MZ들은 이거 핸드폰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계속 이렇게 어필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거를 계속 억압한다고 될 그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했던 게 컸던 것 같고 지난번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외교적인 전략이랑도 같이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은 코로나 사실 한창 때 생각해 보면은 전략 외교 막 이런 거 하면서 네. 막 다른 국가들이랑 좀 싸워 보려고 하고 막 이런 태세였는데 지금은 잘 지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입지가 많이 바뀐 것도 있고 그런데 뭐 외교적으로 잘 지내 보려고 하는데 인권 문제 막 이게 시위가 막 확산돼서 이거를 무력 진압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만약에 전개가 돼버리면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요 보이콧을 당할 수 있는 이슈고 또 바이든이 했던 발언이 중요했죠. 우리는 중국의 평화 시위를 지지한다라고 발언을 하고 중국이 빠르게 뭐 시위를 고려한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코로나를 빠르게 풀게 된 계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지금 그런데 리오프닝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기사에서 보면은 뭐 아파트 화단에서 그 화장을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진짜 시체를 태우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게 실제로 정말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제가 뭐 가지 못해서 네네. 확인은 못했는데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저도 그 사진을 보긴 했는데 실제 그 화장터의 모습을 많이 구현해 놓은 모습이더라고요. 기자가 정말 이거를 어떻게 악용할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고 네. 하면은 상당히 좀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 거였고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발표한 이건 이제 보건 데이터가 그냥 추정을 한 거예요. 네. 추정으로는 한 17,000명 정도 일간으로 사망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중국 방역당국 공식을 발표한 걸 보면 누적으로 이건 코로나가 2020년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입니다. 네. 누적으로 5,300명입니다. 아. 공식 발표. 그건 공식인 거잖아요. 네. 누적이죠. 네, 누적이라서. 2020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초반에 2020년 초반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고 최근에도 보면 1월 달 들어서 이게 누적 기준을 발표하다 보니까 그 전날 거를 빼고 이러면 추적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도 많이 늘어나는 게 뭐 하루에 5명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그런 현상들이 현실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초반에 사실 많이 붕괴하셨지만 네. 우리나라 콘텐츠들을 막 공식으로 구매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뭐 평점을 주고 뭐 재벌집 막내 아들도 보면은 짜집게 해가지고 뭐 아이치 이런데 중국 바이두 밑에 있는 그쵸. 이런 산하에 있는데 올렸다 이런 플랫폼에 네. 올렸다 이런 얘기가 맞아. 있었는데 그런 게 이 코로나도 그렇고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그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안 난다고 뭔가 네. 좋아지려고 좋아하는 거죠. 우리나라 콘텐츠들을 어떻게든 보고 싶은 거죠. 뭔가 한알령의 신호. 네. 전에서 이미 많이 풀리고 있고 이제는 많이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코로나도 이렇게 사망자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거는 지하철 운송객 수입니다. 지하철 운송객 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 이거 풀어주고 나서 일선 도시는 알아서 뭐 이동을 안 했다면서요. 엄청 불안하니까요. 네. 네. 그런데 1월 들어서 그래서 12월 대비로 본 제가 5일자로 데이터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어제 네. 이제 막 그 마감으로 나오는데 네. 이게 12월 대비해서 47%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물론 지금 짧아서 아직은 한 2주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뒤를 더 봐야 되지만 저는 더 늘어나면 늘어날지 이게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 현지에 있는 분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정말 이제 나이 많으신 노령자들을 제외하고는 밖에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거리낌 없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 코로나 1년치 축소판으로 거의 1, 2개월에 지금 내 막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교민분들이 지금 중국에서 한국을 너무 오고 싶은데 중국분들이 하도 한국표를 사재기 해가지고 비행기표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교민분들이 오히려 귀국하는 걸 좀 포기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 내에서 움직이는 거 해외에 나오는 게 상당히 좀 속도가 빨라진 것 같고 이런 게 저는 이제 스멀스멀 나타난 이런 연기들에서 뭔가 우리가 정말 좀 시그널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중간중간에 뭐 좀 부침이 있더라도 큰 물줄기는 리오프닝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입국자를 좀 제한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어쨌든 약간 브레이크는 단기적으로는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게 한 달 정도였나요?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기는 한데 이게 글쎄요. 저는 사실 줄어들면 줄어들지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좀 비슷한 조치들을 좀 취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중국이 갑자기 변이가 발생해서 이게 뭐 다른 나라를 옮길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그쵸. 건데 우리나라도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중국발 변이가 큰 이슈는 아닐 것 같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실내 마스크 해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영향을 안 준다? 네. 오. 주지 않을 것 같다. 미미할 것 같다. 이런 네. 보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사실 중국에 너무 빨리 푸는 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긴 있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변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도 좀 많고요. 그러면 저는 이게 앞으로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PCR 검사 음효화 이런 것도 사실상 저는 없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베팅을 하는 게 지금은 저는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를 확 여는 건 역시나 소비 관련된 거잖아요. 뭐 춘절 앞두고서 소비 관련한 뭔가 관련한 여러 가지 섹터들에 대한 기대감이 확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면 기조적으로 이게 점점 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소비는 이게 중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어쨌든 중요한 게 이게 어쨌든 부동산 경기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부동산. 네. 중국도 가계 자산은 사실 60% 이상의 부동산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을 좀 그려줘야 그 궤적이 레깅을 뭐 그래도 한 분기 정도 두고 올라오는 그 그림이 명확히 좀 형성이 되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여전히 여러 가지 지표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한 60에서 한 40으로 올라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아직 전환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 지표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준공 면적입니다.
준공이 얼만큼 빠르게 올라오느냐. 네. 그래야 사람들이 준공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야 내가 이 집을 샀을 때 정말 내가 완성된 집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고 바닥은 본 것 같은데 이게 아직은 그렇다고 해서 플러스로 돌아선 구간은 아니어가지고 요거는 한번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심리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위드 코로나가 왔는데 중국 소비주가 막 내리달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 그런가요? 오히려 우리나라 차이나 소비재가 훨씬 잘 갑니다. 지금 뭐 저점 대비해서 거의 4, 50% 대부분 올라왔는데 중국 소비주들은 그렇지는 못해요. 많이 올라봐야 뭐 15% 후반대 뭐 이 정도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진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경기랑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게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괜찮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쉬웠던 거는 중국이 매년 12월에 그 경제 공작회의라는 걸 합니다. 네.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재정, 그 다음에 통화정책, 부동산 이런 거 어떻게 정책을 가져갈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네. 여기서 중국이 제가 제일 안 썼으면 하는 단어이긴 한데 방주불초라는 단어를 또 언급을 했어요. 무슨 뜻이죠? 이게 부동산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자산가격 법을 형성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한번 언급이 되고 생각보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중국은 재정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재정투자 톤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했어요. 정말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좀 전방위적이고 넓은 범위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필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여력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를 좀 드러내준 포인트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회의 끝나고 나서 장이 사실 많이 빠졌습니다. 비공개 회의여가지고 이게 공개된 그 날이 주말이었는데 그리고 주말 다 끝나고 월요일날 좀 많이 빠졌던 게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아쉬웠던 건데 한 가지 다행스러웠던 거는 1월 4일 날 블룸버그 보도가 있었고 이거는 중국 정부가 공식으로 발표하진 않았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고 판단이 들어요. 뭐냐면 중국의 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도 소조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그 공산당 내에 있는 인력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은행들이랑 그다음에 중요한 이제 금융감독기관들을 불러서 부동산 관련된 규제를 조금씩 완화해야 되고 디벨로퍼들한테 지원을 강화해줘라. 결국 은행한테는 대출을 많이 해줘라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이제 자금 공급을 계속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형성되면서 조금은 관련되어 있는 그 경제공작회의 이후의 불안감들이 좀 해소되기는 했는데 이게 실제로 나타나려면 최소한 한 분기에서 2분기 정도 기다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당장 딱 지금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한 달 정도 그래도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정말 지표로 중국 내에서 딱 좋아지는 게 보이려면 빠르면 2분기 한 중후반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소비 지표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한 두 달 정도 네.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 보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거는 꽁꽁 싸매고 있으니까 밖에 못 나오니까 소비를 못 하는 거 아니냐. 뭐 온라인도 이제 한계가 있고 이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뭐 비행기 타고 하이난도 가고 모두 하면서 화장품도 사고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몇몇 표를 보니까 중국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가처분 소득 이게 엄청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못 쓴 가계저축 이런 거 막 많이 늘어나 있고 그런 거 늘어나 있어서 보복 소비 우리 연초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샤넬런 대한민국에 모르십니까? 그래 그런 걸 안 해봐서 모르. 샤넬런이라는 게 있었어요. 샤넬 사고 막 뛰쳐. 줄 서는 거 싫어해가지고. 막 백화점 물릴 때 엄청 뛰어가고 지금 그쵸. 뭐 중국도 여행 못 가니까 네, 그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한국에서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부동산이 개선되기 전까지 그거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그게 그래서 우리가 기대감으로 막 올라갔던 거랑 네. 실제 지표로 딱 찍히는 그 차이에 예를 들어서 간격이 굉장히 짧거나 아니면은 그 중간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만한 이렇게 포인트가 없으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 중간에 조금 깨름직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벤트가 뭐죠? 양회가 있습니다. 아, 양회. 3월 달에. 네. 근데 양회에서 코로나도 품마당에 네. 고춧가루 뿌릴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푼 마당에 네. 굳이 정부 주머니에서 돈을 많이 꺼낼 필요가 있을까? 그래요. 그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재정 여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제가 중국 주식을 보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패턴 중에도 지향하고 있는 게 양회가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지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양회가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꽤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소문 한 잔 채 먹을 거리 없다라는 게 양회에서 사실은 항상 거론되던 바였습니다. 제가 너무 고춧가루를 제가 뿌리는 우리, 느낌이 우리 애널리스트 들게 하는데. 분들이 너무 위축돼 있어요. 재작년 작년까지 너무 이게 중국 정부가 안 좋은 이야기만 해가지고 너무 위축돼 있어. 근데 실제로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네. 회장님 말씀해 주신 지표 같은 경우에 찍히는 게 뭐 2분기, 3분기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 시장은 늘 앞선 기대감에 선반영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히려 그렇게 지표가 확실히 좋아지고 우리 기업의 실적 발표도 정말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은 지금의 상승, 더 큰 상승 이렇게 기대하는 건 저의 너무 꿈 같은 희망인가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투자 전략에서 제가 원래는 12월 한 중순 초까지만 해도 요 3월 양회 이제 시작하는 2분기잖아요. 요때 이제 안 좋은 이슈가 하나 이벤트가 딱 재정 적자율 생각보다 낮게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 숫자가 찍히는 것도 2분기 초반이다 보니까 요때 1월 1분기에 올랐던 것들이 좀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분기에. 근데 요 기간이 상당히 좀 짧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제 생각을 너무 많이 초월해서 빠르게 코로나를 완화하고 있어서 그렇죠. 해외여행 사실 어제부터 가능해진 거잖아요. 중국이. 네. 그러다 보니까 요 시차 좀 짧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양회 때 빠지면 저는 사실 매수 기회로 잡으시는 포인트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중국 주식도 포함이지만 사실 저는 중국 주식보다도 중국을 보고 있지만 지금은 한국 주식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복 소비가 중국 사람들은 네. 중국 정부는 원하지 않는데 역대로 보복이 나오면 해외에서 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으로 사람들이 억압됐던 게 중국 내에서 못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해외를 못 나가는 기간이 너무 길었잖아요. 그쵸. 지금 여담이지만 제가 사실 최근에 파리를 다녀왔는데 좋으셨겠어요. 중국을 분석하는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중국 사람들이 언제 움직이는지 나름 많이 좀... 왔어요? 네? 중국의 중국인들이 중국 사람 분석하러 파리를 가셨다고요? 아니요. 중국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서 빨리 다녀왔죠. 조금이라도 비행기표가 싸고 호텔이 쌀 때 네. 해서 제가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저는 파리에 사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있죠?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갈 사람들은 다 가요. 네. 디즈니랜드에 동양인들 중에 중국 사람 제일 많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리조트 가도 우리나라 리조트 가도 중국 사람 많다니까. 그래서 이 정도 속도면 굉장히 시차가 짧을 수 있겠고 제가 생각한 건 중국 내부 소비도 뭐 나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제 해외에서의 소비가 좀 더 강할 수 있겠다. 파리에서 샤넬백 막 이렇게 쓸어 가든가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런 느낌은 그리고 따이공들이 생각보다 여전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이 가진 못했지만 근데 파리도 명품 매장 줄을 서더라고요. 저는 또 아기를 데리고 갔으니까 네. 막 주구장창 쓸 수는 없고 네. 기다리다 남편한테 보니까 남편한테 서 있으라고 해야죠. 그래서 남편이 또 그다음 뭐 그렇게 네, 해주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그 앞에 남자분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위챗으로 쫙 사진을 찍어가지고 뿌리더니 이거 중국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안 보내고 이렇게 말로 얘기하거든요. 네, 네. 말하는 걸 제가 또 중국어를 하니까 들어보니까 뭘 원하냐 그러더니 뭐 고객 A는 A 뭘 원한다 뭘 원한다 해서 한 세네 개를 사가더라고요. 대신 네 따이공 구매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따이공 수요가 사실 많았던 건데 그게 이제 좀 회복될 수 있는 신호탄이 되겠다. 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사진 찍어도 뭐라고 안 하나 봐요. 원래 사진 찍어도 안 돼요? 보통 명품 매장에서는 사진 못 찍게 하죠. 근데 네 제가 방문했던 매장은 많이 사는 사람은 네. 괜찮은 겁니다. 네, 한두 개 사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열 개 사면 한 번 찍을 수 있고. 어쨌든 중국인들이 이미 네. 많이 와 있고 네. 소비는. 점점 풀리고 있는데 이게 속도가 언제 또 가속화될지는 네. 2분기 이후를 지금 보고 계신다고. 네. 근데 이게 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이걸 당겨질 네, 수 있다. 앞으로 조금씩 시차가 좀 더 당겨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양회 때 생각보다 재정적자율 컨센서스가 3%인데 네. 이걸 하회한다고 해도 저는 그때는 이제 좀 만약에 안 들고 계시면 차이나 소비재 우리나라 포함해서 뭐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이런 거 포함해서 뭐 게임 저는 그런 컨텐츠 아까도 미디어 말씀 주셨지만 이런 네. 것도 선호하지만 그럴 때 만약에 빠질 때 들어가신 전략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소비를 많이 늘리게 되고 하는 것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이제 기다렸던 순간이긴 하지만
글로벌 원자재의 수요도 늘어나고 이를 소비 많이 하면 인플레이션이 또 촉발될 만한 그런 배경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또 우리가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 참 이게 뭐랄까 이래도 안 좋아 보이고 저래도 안 좋아 보이고 네. 이런 게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너무 부동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안 좋으면 또 안 좋은 대로 그쵸. 걱정스럽고 너무 좋아서 중국의 전체 원유 수요에서 한 5분의 1 정도 철강은 전체에서 한 3분의 5 정도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이 예를 들어 소비가 너무 좋아지고 여기에다가 저는 사실 컨센서스를 하회할 거라고 봤지만 재정 투자가 생각보다 컨센서스만큼 나오거나 조금 더 높게 나와서 정부가 투자도 많이 하고 소비도 좋아져서 정말 이런 원자재 수요가 급등하게 되면 이게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 결국 미국 금리 인상으로도 연결이 되니까 이게 또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감은 있는데 문제는 저는 사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올해죠 경기가 사실 굉장히 좋을 거라는 기대감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수요가 떨어지는 거를 중국이 상쇄해주는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를 크게 상회한다면야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지표나 단서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우려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접어둬도 네,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중국 입장에서 조금 걱정되는 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생각보다 또 반대의 경우로 네.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 좋아졌어. 부동산 가격이 빨리 올라가면 중국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난해 금리를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1년물은 중국이 크게 안 내렸고요. 5년물만 막 내려왔어요. 네? 왜냐하면 5년물이 모기지 금리랑 연동되거든요. 부동산을 살리려고 5년물을 계속 내려왔는데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면 한 차례 정도 5년물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싫어하는 단어 방주불조요 단어 때문에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시스템 리스크로 가기는 원하진 않는데 또 자산 가격이 버블이 생기는 건 경계하는 터라 그거는 조금 뭐 중국 내부적인 이슈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계속 기다려온 게 중국이 뭐 MLF 금리 안 내리냐 뭐 LPR 안 내리냐 계속 그랬는데 계속 안 내리더라고요. 네. 한번 그냥 장기물 한번 내리고 그 전에 1년물 한번 내리고 뭐 연속적인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2, 3개월에 한 번씩은 내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네. 경기 안 좋은데 왜 그런 거죠? 이게 또 가격이 조금 애매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중국이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네. 이게 티어 1, 티어 2, 티어 3라고 해서 가장 핵심 지역 가격이 비싼데 그래서 북경, 상해, 광주, 심천 이렇게 네 개가 티어 1인데 여기 가격이 아직은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또 우리 예상만큼 크게 더 내려주기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고 그리고 지금은 아시겠지만 중국이 거의 뭐 4분기, 3분기 후반부터 해서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도 풀면서 금리까지 같이 막 내려버리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규제는 유지하는데 계속 금리만 내려준 거라 이거는 그래도 하나는 강화하고 하나는 풀어준 거라 조금은 그래도 경계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동시에 풀어주다 보니까 네, 금리를 내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부동산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착공 건수가 이제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야 그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상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올해 부동산 경기가 뭐 중국 좀 좋아지는 혹은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환경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시기적인 측면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나요? 이게 그래서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도 전망이 좀 안 나오는 게 양회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조금 의견이 굉장히 갈려요. 그래서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가 좀 안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제가 분석한 바로는 하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네. 근데 이제 좋은 포인트 말씀 주셨는데 시장은 항상 선반영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2분기부터는 이런 것들 기대감들이 조금 보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는데요. 네. 실제 지표로 딱 부동산이 정말 플러스로 돌아서서 이제는 부동산 관련된 것들 마음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딱 지표가 나오는 거는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어서는 최근에 보면은 빅테크 플랫폼 규제를 그렇게 하더니 이걸 풀어주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또 중국 정부가 사실 머리를 영리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남의 주머니를 이렇게 싹 들어보는 거, 돌아보는 거죠. 돈 나올 때가 어딘가. 네. 네. 돌아보니까 우리가 플랫폼 기업들을 계속 규제했다 보니까 얘네가 잉여연금이 많네. 왜냐하면 규제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신규 못 투자를 못하게 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게 하지? 아,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투자를 유도하려면 일단은 손발 묶어놨던 걸 풀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규제를 저는 풀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사망자 늘어나는 것 때문에 다시 이거를 봉쇄를 강화하거나 이럴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도 주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빅테크도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또 어떤 포인트에 규제를 강화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그게 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최소한 1년에서 2년 텀으로는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현금 기반으로 중국이 원하는 인프라 투자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뭐 이제는 뭐 땅 파고 뭐 도로 짓고 철도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신형 인프라라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를 확장해서 중국이 도시들을 스마트 시티화하는 게 중장기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할 게 많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원래 잘 운영하고 있던 게 빅테크 기업들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스마트 시티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자율주행차도 구현해야 되고 자율주행차가 생기면 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막 늘어나니까 그쵸. 이런 것들 결국은 메신저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미디어 다 이런 거 빅테크 기업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들 기업이랑 연계해서 같이 투자하려고 이쪽 규제를 지금 풀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마윈이 지금 내려온 게 좋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분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채팅창에도 마윈 그분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일본에 계시다는 이야기 잠깐 들은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지금 근황 본토로 갔나요? 연락되시나요? 아니요. 제가 개인적으로 찐분은 없는데 네. 여전히 본토에는 돌아가시진 못한 것 같아요. 네, 돌아가지 못하고 해외에 체류 중이신 것 같고 지금 이제 마윈이 본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엔트 파이낸셜 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50% 정도가 됐었는데 거의 굉장히 많이 줄여가지고 뭐 3% 정도 내부를 줄였고요. 이 지분을 줄여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이 빅테크 기업이 시작되어 있던 그 시작점이 뭐였냐면 마윈이 굉장히 큰 포럼에서 중국 정부 관계자들도 앉아있는데 중국 정부가 금융 비즈니스를 전당포식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비판했잖아요. 네. 그래서 끌려가서 잠깐 사라져. 그러니까 금융의 꽃은 크레딧. 그러니까 내가 신용을 기반으로 뭔가를 살 수 있고 팔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 그래서 뭐 물건이 있어야 이걸 담보로 대출해주고 이런 건 안 된다. 그래서 엔트 파이낸셜이 그 경계를 허물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래서 이 모든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윈이 오히려 알리바바랑 엔트랑 멀어질수록 사실상 지금 그러니까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이슈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알리바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그런 알리바바를 투자하기 힘들 것 같은데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네. 예전에 한번 봤잖아요. 그 무서운 마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시가총액이 막 엄청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걸 보고도 지금 기관 투자자나 뭐 이런 쪽은 약간 뭐 생각을 바꾸나요? 많이 빠졌으니까 좀 사야겠다 이렇게. 일단은 많이 빠지는 것도 포인트가 되지만 중국이 이런 거죠. 좀 특이한 건데 그러니까 뭔가 정부의 산하에 좀 들어오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면 오히려 변동성이 낮아지고 조금 안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100% 국유기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되면 저는 언젠가는 빅테크 기업들이 국유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제대로 가는 거 제대로 가는 게 아닐 수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은 국유화되면 기업들이 사실 국유기업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고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도 고용을 유지해야 되니까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일단은 너무 많이 빠졌던 거 대비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아닙니다. 이들 빅테크 기업들이. 근데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네.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 이런 거 뭐 만약에 국유화돼 버리면 상장 폐지 시켜버려 뭐 그런 이슈가 또 있을 수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약간 지금 싸다는 거에 대해서 싸다라는 이유로 접근하기는 네. 이제 좀 리스크
무서워 보이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참 네. 복잡한데 이게 홍콩이 우리나라랑 좀 연결된 게 많아요. ELS 발행도 많고 그리고 뭐 사실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게 많은데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네. 그래서 중장기로 접근해서 보기에는 네, 지금은 사실 리스크 요인들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은 뭐 말씀 주신 상장 폐지 이슈나 또 홍콩은 사실 달러 페그제가 또 폐지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것들이 막 이번 한 번 해결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위안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절상이 되고 있는 향후 흐름을 또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환을, 고시환을 제시하니까 네. 정부가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고시환율이 6.8265 위안이었거든요. 이게 22년 8월 22일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고시환율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왜 고시환율을 높여서, 그러니까 절상에서 예, 네. 하고 있지? 이런 판단을 해보면 이게 또 앞에 재정 부족한 거랑 또 연결이 되는데 어떤 거냐면 중국이 탈중국, 그러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리쇼어링 한다고 하고 중국의 생산 기지를 막 동남아로 옮긴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에서 했던 역할들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도 고민을 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안에 있는 돈은 부족하고 빅테크 일부 좀 활용을 하고 외국계 기업들도 중국에서 이 고용에서 생각보다 기여가 낮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어떻게 하지? 그러려면 위안화 자산의 가치를 그래도 좀 높여줘야 외국인들의 이탈을 좀 막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중국 내에서 투자를 굉장히 강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위안화가 좀 절상 그림으로 가주면 그래도 여기에 남거나 조금 떠나려고 하는 그 기간을 조금 더 뒤로 보거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중국이 기초적으로 이 체력이 지금 위드 코로나로 좀 나아가다 보니까 좋아지는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수출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안 그래도 별로 수출이 좋은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1,400원대일 때랑 지금 1,200원대랑 당장 4분기 실적, 올해 1분기 실적 걱정하거든요. 중국은 큰 문제가 없나요? 중국도 문제는 있는데 지금은 일단 내부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서 안에서 중국이 아무래도 정부 주도로 정책이 경기에 주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투자 다음에 고용, 임금 올라가고 그다음에 소비 올라가는 이 그림이 나와주는 선순환에서 이 초기 단계를 딱 스타트를 끊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투자를 결국은 정부가 돈을 내든지 아니면 민간기업이 하든지 이래야 되는 건데 여기 민간기업이 두 가지 분류 말씀드린 중국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해외 기업이 있는 건데 요거 두 갈래에서 지금은 좀 힘을 강화해야겠다. 그 수출은 환율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해외 수요잖아요. 이거는 중국이 뭐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건데 지금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수요가 빨리 올라온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전략적인 선택상 네, 그거를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오늘 사실 위안화가 이렇게 절상 엄청 크게 될 때 우리나라 환율도 24원이 또 절상 됐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원화는 좀 어차피 보면 위안화랑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프락시 통화라고 하니까 위안화가 강세로 가면 원화도 또 따라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화가 참 위안화 때문에 골머리도 많이 앓고 네.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좀 네, 원화도 사실은 강세 흐름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네.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좋죠. 그리고 또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반도체 얘기도 잠깐 드렸었는데 네, 네. 반도체 쪽도 사실 최근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인 건데 이게 중국이랑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포기하는 거 맞나요? 중국이 원래는 이제 정부 주도로 해서 네. 1조 원 원화 기준으로 막 투자한다. 칭하 의미에서 막 했었죠. 네,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포기설이 또 나왔어요. 네. 못한다. 네.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계속 중국 정부 돈이 없는 부분도 있고 이게 미국 제재가 이렇게 강화되면 이게 의미가 크게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결국 그러면 중국이 데이터 센터 어마어마하게 확장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뭐 D램 랜드 이런 거 중국에 또 마침 SK하이닉스랑 함선장 공장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역할들을 저는 좀 사실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잘 됐으면 좋겠는 거는 이제 중국 관련된 투자입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중국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팀장님께서도 이제 중국을 커버하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딱 객관적으로 중국은 저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뭐 초중순만 해도 사실은 2분기에는 좀 쉬어간 타이밍이 길을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들고 계시기보다는 조금 정리를 하시고 기다렸다가 저는 뭐 2분기 후반 정도나 3분기 초에 들어가시는 전략이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기간이 좀 짧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정 나온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중국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 차이나 소비재로 분류되는 것들 포함해서 그다음에 중국도 사실 주식을 저는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중국이 재정 여력이 되게 부족하다. 그래서 3월 양회 때 생각보다 재정 적자율을 낮게 얘기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좀 모순적인 거죠. 근데 비중 확대의 기회를 삼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 이게 뭐냐면 중국이 굉장히 좀 힘든 구간에 진입을 하면 여러 방면으로 이걸 만회하기 위한 노력들을 최근에 많이 해옵니다. 이게 저는 올해 양회에도 어떤 게 나올 것 같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재정 여력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 낮게 재정 적자율을 제시하고 속도가 올라오는 걸 보는 거죠. 지표가. 왜냐하면 중국도 모든 게 지금 다 처음 경험하는 거라 얼만큼 경기가 올라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지켜보고 생각보다 안 좋다라고 느껴지면 중국은 제일 중요한 게 국유기업의 목적도 같지만 결국은 고용이거든요. 고용을 생각보다 많이 지켜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면 중국이 또 준재정을 많이 활용합니다. 준재정이 이제 인민은행에서 발행하는 이 자금을 기반으로 대출을 해서 이 승수를 막 크게 나타내는 건데 이게 우리가 뭐 익숙한 여갈피도 있고요. 네. MLF도 있는데 많이 안 했었는데 앞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게 SLF라고 있습니다. 이게 1년 만기로 인민은행이 상업은행들한테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만기니까 꽤 기간이 길죠. 근데 이건 용도를 딱 지정해 줍니다. 상업은행 너네가 인프라 투자를 할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용도로 이게 이제 준 재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투자를 할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도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생각보다 여기서 일어나는 이 투자 규모가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1년 뒤에 이건 롤오버가 가능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 준 재정을 좀 늘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플러스로 말씀드렸던 이제 민영 기업들 여기서 네 돈 이렇게 3, 3, 5 걷어들여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우리가 실제 보는 숫자보다도 투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실제 딱 놀랐던 포인트 그 시점과 이게 실제 우리가 좋아지는 거를 보여지는 게 요 기간이 나타날 수는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좀 유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요게 생각보다 짧을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사실 만약에 2분기에 조금 빠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매수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또 이게 중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이 좀 더 좋아 보이는 타이밍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해외 소비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거 저는 좀 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이공들 들어오는 거 그래서 오늘도 아모레지나 이런 거 코스맥스 많이 올랐던데 이런 쪽의 흐름이 2분기에 만약에 많이 빠져서 그러니까 지금 올라왔던 거 못 먹어서 배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배가 많이 아픕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중국 주식이 이런 투자 약화 그다음에 경기 부양 약화 이런 실망감으로 빠질 때 이런 것도 같이 빠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더 담아가시는 전략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또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뭘 사야 되느냐. 근데 뭐 직접 주식을 물어볼 수는 없고. 그렇죠. 화장품 카지노 미디어 게임 이 중에 뭐 우리나라 고르라시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 골라주십시오. 이 중에 하나 골라주시고 중국에서는 A주를 사야 되느냐 H주를 사야 되느냐 이 중에 하나 골라주셔야죠. 플랫폼이 좋다는 건 H주 사는 거고 그게 아니고 뭐 인프라가 좋아지는 건 A주 사야 되는 거 그 정도는 저희가 알거든요. 지금 머리 연결하시나 그러니까 이 중에 찍어주고 가시 아니 중국 언제 좋아진다 뭐 그건 의미가 없어요. 뭘 사야 되는지 이거는 조금 시점 차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딱 2분기에 딱 들어가신다고 하면 2분기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저는 사실 화장품 카지노 미디어 게임 중에
그러면은 카지노나 네. 이렇게 네. 많이 올랐는데도 화장품 이런 쪽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사람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못 나오니까 조금 더 소프트 컨텐츠에 관심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국 사람들이 이제 어제부터 네, 해외여행 가능해졌으니까 그때부터는 기대감이 정말 숫자로 꽂히는 구간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장 춘절만 끝나면 중국의 춘절 소비 규모가 딱 나옵니다. 춘절 그 연휴가 끝나는 그 날에 중국인들 도박 좋아합니다. 그 마작 알죠? 마작? 아, 중국 영화 보면 마작 엄청 나와요. 성룡 나오는 영화 보면. 우리나라 와서 이제 카지노 좀 땡겨주고 가셔야죠. GK에 가고 네. 하는 거죠. 다만 근데 도박 이거는... 콤비 오늘. 저희 회사 공식 의견은 아니라는 거. 네. 저는 오히려 엔터 쪽 얘기했었는데 말씀해 주셨던 거죠. 소프트 컨텐츠 그러니까 이제 방 안에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지금 즐긴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돈 쓸 때는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워낙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사실 하락세를 보였던 것들이다 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A주와 H주는 H주는 뭐 말씀 계속 드렸지만 A주를 사실상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H주 엄청 올랐죠. 많이 올랐죠. 많이 네. 올라서 사실은 여기서 더 들어가도 되냐 네. 아, 저점 놓친 것 같다라고 아까 플랫폼 하셔서. 좋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플랫폼이 나쁘진 않은데 이런 아, 거죠. 이게 완전히 좋진 않다? 네. 단기적. 이게 정말 우리가 중국 주식을 산다고 하면 단타로 막 사고 팔고 이렇게 못하니까 그래도 최소한 1년 정도 들고 갈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내년에 또 이게 좀 안 좋은 이슈인데 중국 그 특히나 H주 입장에서는 미국 대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중국엔 특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이런 게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압박을 하다 보면 빅테크가 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마음 놓고 들어가실 수 있는 쪽은 네, A주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수현 팀장님 마지막에 참 우리 날카로운 우리 박 차장님의 질문에도 잘 대답해 주셔서 화나신 거 아니죠? 아유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방송 끝났으니까 잠깐 기다리셔도 돼요. 뭐 음식을 하고 싶으시면 잠깐 기다리셔도 됩니다. 오늘 또 중국 이야기 꼼꼼하게 챙겨주신 KB증권 박수현 팀장은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